뭔지 모르게 일거리가 없었던 분들도 일거리, 새 일거리들이 들어오고, 직장들이 다, 예를 들어 직장들 다 요즘은 잘리고 막 튕겨 나가고 난리들이잖아. 어? 요동을 치잖아, 세상에서. 근데 새 직장들이 들어온다든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4년 하반기 우리 말띠분들 운세 알아볼 건데요. 네. 하반기 말띠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말띠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고달픔이 많았지. 이분들은 말띠분들이 역마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 돌아다니는 직업.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러잖아. 가만히 앉아 뭐 공무원 생활만 한다. 가만히 사무직 근무만 한다. 이런 분들보다 많이 이분들은 바깥으로 좀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돼. 손재주로 소리 나는 직업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육신고생을 좀 했지. 아. 한마디로 몸. 아. 몸고생. 아, 응? 영업직 이런 거. 그렇지. 영업직만이나 집은 누가죠? 아, 그쵸. 응? 그런 재주들이 좀 있고, 예를 들어 지방으로 돌아다니든 외국으로 돌아다니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직업 가진 분들이 덜에 많이 계시거든. 여자분들도. 아, 여자분들도. 응. 가만히 앉아서 못 살아. 내가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막 뭘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영업직을 돌아다니는 영업직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좀 많이 계시거든. 그래서 본인들이 본인의 먹을 전 입을 전을 많이 끌어들여야 돼. 그래서 이분들 자체 말띠분들은 초년에 몸으로 고생을 좀 많이 했다. 아. 마음 고생을 좀 많이 했다. 아, 마음 고생. 어? 그런 게 좀 보입니다. 아, 그럼 말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집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집에 남편이 있어도 가장 역할을 본인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어느 분은 그래 말띠분인데 친정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 도피지. 신랑 만나 시집 가서 가서 의지라도 좀 하고 살고 싶어서 시집을 간 거야. 쓰레기 차 피하려다 똥차 만난 거지. 아, 그런 경우도 있었다. 가서 죽살나게 고생을 하는 거야. 더. 신입 식구들 막, 예를 들어, 신우, 시동생들 많이 있고, 부모님 가진 거 없지. 말도 못하게 제가 아주 눈물바람으로 살았어. 그런 분들 좀 많았겠네요. 오늘 말띠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게 많은 또 고난과 시련도 많이 겪었겠지만 이 인간관계 속에서 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상처받았던 일도 많았을까요? 내가 다 나는 베풀 대로 베풀어. 주고 싶어서 주었어. 먹이고 싶어서 먹였어. 먹였다고 혼내고 주었다고 혼내고. 예를 들어 구설수 같은 거지. 구설이 됐던 죽어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형제가 됐던 부모가 됐던 누가 아는 사람 지인들이 됐든 많이 배신들이 많았지. 항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살고 싶고 기대고 살고 싶은데 그럴 사람들이 없는 거야. 외로움을 많이 타. 이렇게 이 분들이 같이 무리를 이끌고 살고 싶어 그냥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쏟아주고 이렇게도 베풀어주고 부모도 도와주고 형제도 도와주고 다 도와줬는데 나중에 진짜 내가 힘들었을 때 손 벌려놓으니까 뒤통수를 치더라 이 말이야. 아. 그게 다 상처들이 된 거야. 아.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근데 이분들이 일을 악물고 할 때는 또 밀어붙여. 잘해 일들은. 아. 재주도 좋고 성격대로 막 일도 막 풀어먹고 자수성가하는 분들이 많어. 아, 그래요? 그럼 말띠분들은 약간 내가 좀 힘든 상황이 와서 이게 무너져도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안 좋아하고 그래 난 망했어 이런 분들 많겠지만 우리 말띠분들은 좌절이 없지. 아, 좌절이 없어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시는. 주저앉았다가도 본인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또 가.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본인들이 노력을 해. 그래서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아. 아, 그리고 또 이분들 자체가 가면 갈수록 조상떡이 있어. 아, 뒤로 갈수록, 말년으로 갈수록. 누누이 말하려 하지만 산조상도 조상이고 죽은 조상도 조상이야. 엄마 아버지도 조상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조상이다 이 말이야.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조상덕을 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아, 그래도 초년 중년은 고생하더라도 말년에도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고생하는 건 이거지.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노력을 해서 다 베풀고 살았는데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산다는 소리지. 근데 내복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 그것도. 백날 첫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진짜 뒤로 잡혀도 코가 깨져.
죽기 살기 육신으로 정신으로 고생을 고생해서 성공 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사는데 이분들 자체도 한 발씩 발을 헛딛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응? 인간들한테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한 발씩 푹 뛰는 수렁으로 푹 빠지는 거야. 그때는 다시 또 내리막이야. 아, 응? 그래서 다시 세제비로 올라가고 롤러코스터가 단계. 근데 끈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 아. 내가 꼭 대장이 돼야 되겠다. 이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직성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분들 많이 계셔. 정말 우리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우리 말띠분들인데 하반기에 우리 말띠분들의 운기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선생님? 바쁘다. 뭔지 모르게 일거리가 없었던 분들도 일거리, 새 일거리들이 들어오고 직장들이 다, 예를 들어 직장들 다 요즘은 잘리고 막 튕겨나가고 난리들이잖아. 어? 요동을 치잖아, 세상에서. 근데 새 직장들이 들어온다든지 내가 공간들이 생겨. 어? 사업 터전을 뭐 사업을 한다든지 자리가 안정이 되는 그런 하반기로 보여. 아, 좋은 거네요, 되게. 그렇게 되면 재물도 따르는 거지. 아, 그럼요. 금전으로 묶였던 거, 예를 들어 풀리는 형국이고, 직장 자리 잘릴 뻔한 불안불안한 사람들도 더러 많이 계시거든. 근데 거기에서 해결이 돼. 자리가 안정이 된다는 거는 직장 자리가 됐든 사업 터전이 됐든 내가 하는 일이 됐든 프리랜서가 됐든 이런 게 조금씩 좌정이 된다는 소리야. 아, 좋네요, 선생님. 응?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서는 그렇게 나쁜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말띠분들 아무래도 지금까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상처 받으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하반기는 좀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도 좀 기분 좋은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올해 하반기까지는 솔직히 조심, 말해서 인간 덕본다 소리는 말아야 돼. 내 내복이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럼 누구 덕보고 살라고 하나? 맞습니다. 사람이 안 그래? 내가 베풀고 사는 게 더 행복한 거야. 맞습니다. 내가 있어서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 아, 오케이. 그리고 말띠분 아까 말씀하시길 그래도 말년으로 갈수록 좋아하시는 분들 많다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많이 좀 베풀고 살고 내가 다 해주고 살았지만 이 말년에는 그래도 좀 쉬운 좀 편한 날을 보내실 수 있어요. 선한 것은 있다고 그랬어. 악한 것은 없어도. 그래서 가면 갈수록 말띠분들이 노력 끝에 중반기 하반기로 가면서는 그래도 내 걸 가지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도 그때 가면은 이제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조금은 인정을 받을 걸로 보여요. 아, 다행이네요, 선생님. 어쨌든 우리 말띠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봤는데 오늘 말씀을 정말 띠만 보고 어떤 선생님이 또 이렇게 일러주신 거니까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생년월일 다 넣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맞습니다. 또 오늘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